뒤주, 뒤주를 가져오라. 아빠, 잘못했습니다. 살려봐주시옵소서. 어서 가두래도 놔라. 어디 감히 놓지 못하겠느냐. 아, 결국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구나. 이 모든 상황이 사도세자만 잘못한 게 아닌데 영조 임금님이 그걸 깨닫지 못하신 것 같아. 소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티나야, 언니가 지금까지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영조 임금님과 사도세자처럼 터놓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어. 응, 나도 두 사람에게서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앞으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왜 그랬던 거야? 안무 연습할 때 말이야. 너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어. 고집? 응, 세나는 널 위해 본인 연습 시간도 아껴가면서 알려주는데 춤 동작도 제대로 따라하지도 않고 네 멋대로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였거든. 생각해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게 맞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돋보일까? 잘 추고 싶단 맘보단 계속 카메라에 비춰질 내 비주얼 걱정뿐이었어. 너의 마음 모르는 건 아냐? 그런데 말했잖아, 티나야. 실력 없인 안 돼.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먼저란 거 잊지 마. 응, 알겠어, 언니. 실력을 좀 더 키워볼게. 그런데 두나에겐 뭐야? 두나? 응, 저번에 두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 그래. 다 터놓고 얘기하기로 했으니 두나가 그러더라. 티나, 너가 리더 자리를 탐낸다는 소문을 들었대. 내가 언니 자리를? 두나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했대? 응, 내가 리더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머저리라 팀 데뷔도 하기 전에 망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본인이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잖아. 진두나, 정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의 행동들이 더욱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 오해야. 두나가 어디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난 언니가 우리 포즈의 영원한 리더라고 생각해. 내가 감히 리더 자리를. 두나가 소문을 잘못 듣고 얘기한 것 같다.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뭐야, 티나 언니? 야! 동작 너무 깔끔해진 거 아니야? 아니, 뭐 혼자 연습이라도 한 거야? 꺄르르르르르, 정말로? 나 좀 늘은 거 같아? 어? 티나,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지적할 게 없네, 지적할 게. 응, 뭐야 언니, 칭찬이 과잖아, 야! 우리 티나, 잘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지. 실력과 비주얼을 겸비한 안티나가 되겠어, 훅! 호호홍. 뭐야, 두 사람 왜 사이가 좋아지고 난린데? 안티나는 갑자기 실력이 왜 키는 거야? 짜증나게 똥멍청이처럼 그렇게 틀려대더니 쳇. 놀래라. 이게 뭐야? 뭐긴 뭐야. 화이트데이잖아. 화이트데이인데. 그래서? 아니, 너 사탕 좋아하지 않아? 중학교 때 추파춥스를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더니. 우리? 우리라고 했나? 어머, 너 기억력 대박 좋다. 그걸 기억해? 우리가 아니라. 루이? 홍홍홍. 미안. 루이.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줘? 혹시 너 나 좋아하니? 어? 응. 어. 농담이야, 농담. 헤헤. 얼굴 빨개진 거 보소. 이건 또 뭐야? 유치하게. 이 롤리팝은 또 누구한테 받은 거라? 루이가 주던데. 뭐? 루이가? 쫌받네, 진짜. 어휴,
심장아 그만 나대라. 뭐? 쉿! 진짜라니까? 글쎄 티나가 대표님한테 솔로로 데뷔하고 싶다고 전부터 그렇게 노래를 불러댔다잖아. 지금 우리들 몰래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고. 티나가 정말? 누나가 이번에도 또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거 아닐까? 야, 진두나. 넌 분명 훌륭한 화원이 될 거야. 너 역시 조선 제일의 시인이 될 거야. 대감마님, 사천 선생님이 쓰러지셨다고 하옵니다. 뭐? 사천이?